내가 입고 다닌 옷이 명품 카피본이라고? 아직도 한반도를 활개치고 있는 일명 명품 짝퉁. 이렇다 보니 1조 5천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밀수 조직을 검거한 한국 해경에게 루이비통 본사 직원들이 찾아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는 짝퉁 명품 논란. 최근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짝퉁 명품을 팔다 구속되기까지 했다. 강남 고급 빌라에 살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산 패션 인플루언서 A씨. 그런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게 해준 수입원이 무엇인지 밝혀졌는데, 바로 짝퉁 제품을 팔았던 것. A씨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명품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에 모방품 2만여 점, 정품 가액 344억 원을 제조 유통하여 24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9년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짝퉁 제품으로 인해 한 해 약 22조 원의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일자리는 3만 1,753개가 감소했으며 국가 세금은 약 4,169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측에선 2021년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위조상품 피해국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의 대응이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성환 의원은 관계 기관에 열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짝퉁 제품 단속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때 단속이나 고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 제품들을 먼저 찾아내 기업들의 고발을 유도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나라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 짝퉁 제품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